제가 그 스팀 게임이나 뭐 플스 게임이나 이런 대작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플스 게임 타이틀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 생판 처음 보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무슨 게임이지 이거? 장르가 뭐고? 이게 플스 타이틀인데 이게 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뭐 새로 나온 대작 게임인 것 같은데 아 힙합 앨범 언박싱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사실은 이거 힙합 앨범입니다. 오늘은 릴보이와 테이크원의 합작 앨범 Good Time for the Team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워썹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릴보이와 테이크원은 합타임 레코드라는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블의 수장 역시 르보이와 테이크원입니다. 이 앨범은 하프타임 레코드의 설립과 동시에 발매한 앨범인데요. 새로 설립된 레이블의 첫 번째 앨범인 만큼 이 앨범을 통해서 앞으로 이 레이블의 방향성과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앨범이죠. 참고로 TMI 하나 알려드리자면 앨범명이 Good Time for the Team인데요. 한국 힙합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르보이나 테이크원의 찐팬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예전에 발매했던 르보이의 믹스테이프 중에 굿타임이라는 믹스테이프 있고요. 테이크원 역시 예전에 발매했던 믹스테이프 중에 테이크원 포더 팀이라는 믹스테이프 있습니다. 이두 믹스테이프의 제목을 이렇게 합친 거죠. 당시에 두 믹스테이프 둘다 개쩌는 믹스테이프였거든요. 아, 진짜 추억 돋는다. 아니, 그 믹스테이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진짜 개쩌는 하지마 이 개새끼야. 이런 개쩌는 두 래퍼가 합작을 한 거니까 이 앨범도 기대가 안될 수가 없죠. 일단 오늘 언박싱하는 영상 한번 보시고 이 앨범 한번 쭉 들어보시고 앨범이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재고가 남아 있는데 이게 언제 또 품절이 될지 몰라요. 저도 이거 얼마 전에 구매해서 배송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누가 예전에 이거 언박싱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댓글 남기신 분 보고 있나? 보고 계시다면 꼭 댓글 써주시기 바랍니다. Jason in the building, the unboxing. Little boy, take one. Good time for the team. Let's get it. Little boy and take one의 Good time for the team.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역대 언박싱했던 한국 힙합 앨범 중에서 가장 웃긴 패키지인 것 같아요. 구석구석에 웃긴 거 되게 많거든요?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비닐 까고 보여드릴게요. 비닐 뜯었고요. 우선 이 패키지 보시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타이틀 패키지입니다. 여기는 플레이스테이션의 PS 알파벳이 아니라 하프타임의 H와 T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는 PS4라든지 뭐 PS5라든지 그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HTR 말 그대로 하프타임 레코드겠죠. 전체적으로 진짜 게임 타이틀을 제대로 패러디를 한것 같아요. 여기 밑에가 진짜 웃긴데 밑에 일단 요거 18세로 되어 있고 옆에 약물이 있네요. 뭐지, 왜 약물이 있지? 일단 다른 아이콘 볼게요. 그리고 옆에는 선정성 있고요. 아, 선정적인 거 이런 거는 좋죠. 나머지는 언어의 부적절성과 폭력성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거만 봤을 땐 굉장히 과격한 것 같아요. 약간 GTA 느낌인데? 그리고 이 앨범에 진짜 재밌는 뒷면이 있습니다. 배송받고 뒤에를 봤는데 진짜 웃겨요. 김태균 vs 오승태. 해프타임의 설립과 동시에 발매한 콜라보레이션 앨범. 친구들과 함께 Good Time for the Team을 플레이하며 자유를 만끽해보자. 이거 문구 누가 적었냐, 씨. 아직 웃긴 포인트가 더 남았어요. 되게 깨알같이 엄청 많아요. 플레이 인원수가 무한대고요. HDD 필요 용량이 1기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짜 웃긴 게 청자의 고개 진동 기능. 온라인 대응 제한 없음 있고요. 옆에는 굿타임 포더 팀은 온라인 스트리밍도 지원합니다. 진짜 게임처럼 만들었다. 밑에도 아직 웃긴 포인트는 남아있어요. 하프타임 레코드 소개 문구도 있고요. 두 번째 문구가 대박이에요. 좋은 음악에는 수익을 신경 쓰지 않고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장인의 정신이 묻어나고요. 또 웃긴 거는 밑에 DLC도 진짜 웃겨요. DLC로 Meaningless Anthem, Minority Report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야, 이 DLC도 지원해주네. 제가 볼때이 DLC는 뭐 보너스 트랙이나 아니면 CD 온리 트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웃긴 거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장르에 되게 뻔뻔하게 리얼힙합 적혀있고요. 밑에 주의 문구도 진짜 웃겨요. Good time for the team을 플레이 시 과도한 고개 끄덕거림으로 인해
목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들어보신 후 안전한 사용법을 지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 아까 19세라고 안 했나? 이거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소니 뮤직이 굉장히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플스가 소니 거니까요. 플스 게임 타이틀하고 완전 똑같이 만들었는데 안에 내용물은 또 어떤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우와, 오 진짜 신기하다. 오 잠깐 이거 2CD인가? 아, 2CD네요. 와, 아까 얘기했던 DLC가 아예 다른 CD로 빼놨네요. 굳이 2CD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DLC라고 따로 빼놓은 거 보면은 이건 정말 극한의 컨셉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왼쪽에 있는 요것도 한번 펼쳐봐야겠죠? 아, 진짜 게임 타이틀 같아. 자, 한 장씩 넘겨볼게요. 어떻게 돼 있나? 되게 궁금하다. 여러분, 이게 릴보이입니다. 여태 아무도 몰랐던 릴보이의 능력치가 적혀있네요. 일단 눈여겨볼 점은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보물 리스트 중에 깔창이 있고요. 와, 진짜 게임 캐릭터 소개 같다. 일단 다른 능력치는 다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힘 능력치는 다른 능력치에 비해서 그렇게 정상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이 다음 장 너무 기대된다. 또 어떻게 그려놨을까. 와, 이거는 빌런 아닌가요? 자, 이 캐릭터는 운이 더럽게 없고요. 눈여겨볼 점은 보물에 나미 피규어가 있고 지금 상태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라고 합니다. 소개글에 또 웃긴 게 힙합력이라고 있어요. 상대방을 토론 혹은 말싸움에서 굴복시키는 언변술. 아, 미치겠다 이거. 그리고 비주얼은 진짜 이건 제가 볼 때 빌런이에요. 마블의 빌런 캐릭터 중에 크레이븐이라고 있거든요. 딱 그 느낌인데. 다음 장도 진짜 궁금하다. 다음 장 뭐 있지? 오, 아니 사인. 어우야, 심필 사인이 있었네요. 이거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 와, 이게 몇몇 제품에만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제품에 이렇게 심필 사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뒤에는 뭐 무난하게 크레딧이랑 트랙 리스트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재킷 이미지를 보는데 이렇게 웃긴 재킷 이미지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D는 본 CD와 DLC 이렇게 둘 다 꺼내봤거든요. 이렇게 꺼내보니까 드는 생각이 예전에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면은 이런 게임 CD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의 게임 CD? CD의 디자인도 진짜 게임 CD 느낌 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오늘은 릴보이와 테크원의 합작 일법 Good Time for the Team 언박싱 해봤습니다. 사실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극한의 컨셉이에요. 앨범을 사서 까서 보는 재미가 있는 앨범, 이게 또 언박싱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진짜 이 캐릭터 정보 요거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주변에 플스 게임 매니아한테 이거 보여주면은 정말 깜빡 속일 것 같습니다. 극한의 컨셉을 유지하는 피지컬 앨범이라서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의 favorite 앨범 이제 직접 소유해보세요. 지금까지 제이슨 인 더 빌딩이었고요. 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게임 플레이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m out.